Thank you for clicking. It's starting now.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키입니다. 자, 오늘은 저니 오브 모나코 프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리니지라는 게임 혹시 해보셨나요? 리니지. 그렇죠. 리니지. 예전에 완전히 2D 그래픽으로 해서 뚝뚝뚝뚝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게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그때 시대부터 시작해서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W 그리고 지금의 저니 오브 모나코까지 아마 하게 될 유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니지 1세대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광활한 필드에서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라인이라는 게 존재해서 라인에서 활동하면서 아 너 그러지 마 그래서 막 터스해 부리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버건 경기장에서 야 진짜 막 그 말들 있잖아. 경막 게임 혹시 해보셨죠? 그게 버경이야. 거기서 이제 막 그 고르던 그 시절. 제발 막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리니지 M. 리니지 M도 상당히 재밌었죠. 솔직히 리니지 1 때의 그 있잖아 레벨업 하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때? 자동 플레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동 사냥이 되다 보니까 어때? 너무 재밌었죠.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리니지에서 없었던 놀라운 변식 뽑기, 그 다음에 펫 뽑기. 아유, 별의별 뽑기를 다 내놨어. 이 향놈 새끼들 진짜. 아유, 정말. 그때부터 과금이 너무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어때? 사행성. 아유, 이거 하면 안 돼. 막 그랬죠. 그러니까 리니지 1 때부터도 원래는 사행성 관련 논란은 있었어. 근데 리니지 M 때는 너무 심했죠.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리니지 W 어때요? 똑같은 거였는데 똑같이 내놓은 건데 근데 더 사행성 논란을 키웠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려나? 아, 없죠? 그때 당시 솔직히 리니지 M 때도 1대 개인간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사행성 관련 문제 때문에 게임 저작물 관리 위원회에서 터치가 있었어. 그래갖고 못 내놨거든. 근데 리니지 W는 어때? 1대 개인간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내가 한번 저작물 관리 위원회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그때 당시만의 법이 있었고 지금 당시만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골 때린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리니지 W 나와오고 그 다음에 스트리머 지원 관련 그 있잖아 NC에서 스트리머들 지원해주는 서비스 그 받았던 사람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야 그걸 팔아먹네 1대1 서비스로 내가 솔직히 그걸로 해서 원래는 신고하려고 그랬거든. 아 근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문득. 아니 솔직히 게임을 저작물 관리위원회에서도 손 내놨고 뭐 그런 게 솔직히 뭐 불법? 아니 그거 솔직히 모두가 할 수 있는 건데 스트리머라고 못할 건 없잖아. 원래 우리들이 다 행하던 것들이잖아.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냥 신고 안 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저니 오브 모나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아이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제가 저니 오브 모나코 저니 오브 모나코 요거 7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니 오브 모나코 우리 여러분들이 운 한번 띄워보세요. 저 멀리 펼쳐진 몸의 세계 네가 함께라면 더욱더 빛날 여정들 오직 너와 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 브라운색의 몸이 시작되었어 몸 속에서 우정이 깊어졌고 나와 너의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질 거야
그래? 어때요? 원래 크랭 하고 나서 너는 이제 좆됐어 라는 마지막 문구였는데 그냥 시크하게 크랭 이렇게로 마무리였는데 우리 여러분들 7행시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은 영상을 그냥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아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Q&A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전에 벌써 100만이라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 모르실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이게 전이오브 모나코가 국내 정발일까요? 아니면 해외까지 생각한 글로벌 오픈일까요? 아시는 분? 그렇죠. 국내 오픈입니다. 글로벌 오픈이 아니고 국내 오픈인데, 이게 왜 벌써 100만이야? 오픈하자마자 바로 100만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작업장과 그리고 다케링 유저들이 생성해서 100만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단서를 하나 놓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쓰론앤 리버티가 오픈한 건 다들 아시죠? 그쵸? 쓰론앤 리버티가 오픈하고 쌍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유, 그런 개 같은 게임을 내놨냐라고 욕을 먹었는데, 이게 국내 오픈일 때는 솔직히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냥 그랬어. 쏘쏘한 느낌이었어. 그런데 글로벌 오픈으로 돌리고 나서 동시 접수자 몇 명? 33만 명이 몰리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쓰론앤 리버티를 했던 유저들이라면, NC 소프트의 게임 이거 한번 솔직히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몰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 오픈하고 나서 글로벌 오픈을 바로 그냥 통합 서버로 해서 그냥 엮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내가 뒤늦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두 번째 Q&A는요, 기존 리니지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쵸. 같은 IP, 리니지 IP를 활용해서 솔직히 게임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리니지는 필드, 라인을 중심으로 싸움을 진행하고 막 이랬다면,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게 스토리 중심으로 좀 약간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뛰어난 그래픽으로 좀더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버경 경기장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버경 경기장이 나온다고 하고 하면 실적으로 저는 조금 더 플레이를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Q&A 세 번째. 리니지로 돈 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리니지 자체가 게임 간 아이템 거래가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좀 약간 제어 벌이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캐릭들이 그냥 그 오토로 해서 작업을 해서 아이템을 캐서 그거를 유저들한테 팔아서 해 먹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거래가 안 되던 리니지 M 시절에는 그걸 팔아서 재화인 다이아로 바꿔서 다이아를 판매하는 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리니지 W 때는 어땠죠? 1대1 개인 간 거래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서 거래를 신청하면 그거를 받고 거래를 진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는 조니 오브 모나코에서 1대1 개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다이아로 환전해서 판매? 아니, 그냥 1대1 개인 거래로 서비스를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Q&A 네 번째. 글로벌 서버는 오픈 안 해?
라고 문의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일단 일단은 한국 국내에 정발로 그냥 오픈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글로벌 서버는 오픈을 안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NC가 조금 약간 뭐 서버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NC소프트의 중요 포인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국내 정발보다는 그래도 해외까지 글로벌 오픈으로 해서 NC소프트의 저력을 조금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이번을 통해서 NC소프트 요즘에 적자 많이 났잖아. 적자 해소도 하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NC소프트의 리니지 M, 리니지 IP를 활용한 게임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NC소프트 이름 많이 알리고 이제 2025년부터는 정말 좋은 게임들 많이 만들어서 국내를 조금 더 빛낼 수 있는 게임 회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다섯 번째. 저니 오브 모나코에서 재밌는 요소가 있을까? 라고 혹시나 질문하신다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일단 개인간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그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버경 경기장이 생긴다면 정말 획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르는 그 상식밖에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 유저들을 꽉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게 사행성으로 기존의 리니지M, 리니지W 때 변신 뽑기, 그리고 못 뽑기, 그 패 뽑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유저들은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그러하지 않게 쪽 정도만 지켜준다면 솔직히 유저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나치지만 않고 그냥 적당선에서 해준다면 근데 일단 변신 뽑기가 보였기 때문에 조금 그냥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유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자, Q&A 여섯 번째. 많은 스트리머들이 욕하는데 그들은 과연 그 게임을 할까?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NC소프트 욕하잖아. 그거 왜 욕해요? 좋으니까 욕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스트리머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리머도 NC소프트가 실간 그런 거 하니까 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게임, 어나더 게임을 하면 욕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욕이 그냥 입에 베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좋으니까. 그 게임에서 좋으니까 욕하는 거야. 싫으면 관심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스트리머들이 NC소프트 게임이 응원하기 때문에 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트리머들이 과연 게임을 할까? 제가 바라봤을 때 무조건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Q&A 일곱 번째. 이번 저니 오브 모나코에도 스폰서 스트리머가 과연 존재할까? 아마 존재할 거예요. 대놓고 막 그 있잖아. 변신 뽑기하고 막 그런 스트리머들. 그런 스트리머들이 아마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런 스트리머들 중에 그런 스트리머들 중에 있어. 뭐가 있냐. 그러니까 확실한 시청자층을 보유한 스트리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트리머가 있는 게임에 들어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우리 그냥 유저들만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에 들어가잖아? 솔직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소문에 의해서 그냥 접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거긴 들어가지 마. 차라리 유명 스트리머가 있는 게임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다가 아 이게 좀 엎어질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현질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빠르게 정리를 해. 그런 스트리머들이 있는 게임은 좀 약간 이게 활동들이 좀 빨라. 거래가 빨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팔아먹고 정리하고 그 스트리머보다 항상 빠르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 스트리머가 항상 방송할 때 뉘앙스가 있어. 독특한 뉘앙스가 있거든. 나는 그러니까 어떤 스트리머들 이렇게 딱 보면 아, 이 새끼 게임 좋겠구나. 그러니까 정리하기 전 그 있잖아. 뉘앙스가 있어. 꼭 그거를 판단해서 빠르게 접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제가 Q&A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내용들 한번 정리를 싹 다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전이어부 모나코 한번 영상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지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뿅!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전이오브 모나코 영상을 보니까 솔직히 뭐 예전의 리니지 감성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바뀐 부분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실적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지 않은 이상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컨텐츠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유저들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도 있고 확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번 전이 오브 모나코가 어떻게 진짜 유저들을 만나게 될지 아 정말 기대도 많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 쌍욕하고 싶어요. 저는 NC소프트한테 뒤인 게 많기 때문에 쌍욕하고 싶지만 그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역사 콘텐츠 관련해서 조금 게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 솔직히 괜찮은 역사관이 충분히 존재해요. 나는 솔직히 지금 중국의 그 검문신화 50 그게 잘된 거 보고 아 잘될 줄도 알았어. 솔직히 나는 그냥 처음부터 아 저게 왠지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 근데 우리 게임사들 참 안타까워. 하여튼 이번에 잘 돼갖고 좀 돈 좀 많이 만져서 김택진만의 최고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좀 해줘. 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 구독을 안 눌러오니까 내가 지금 프리뷰도 하잖아. 제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